오른발 정석으로 갑니다. 날카롭게 펀칭 안쪽. 아직은 안쪽. 자, 안쪽인데요. 아, 훈전 상황 들어갔어. 인터넷고 스코어 1대0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아, 귀중한 선제골. 세트피스 기회에서 탄생합니다. 야, 방금 장면 굉장히 혼전 속이었는데요. 자, 송동관 선수였던 것으로 보였는데, 와, 정말 근데 이 장면에서 네, 정말 굉장히 난전 속이거든요. 자, 직접 바라보기도 힘든 상황에서 아주 대견하게 잘 만들어냈습니다. 네, 지금은 정다빈 선수였군요. 자, 이렇게 되면 스코어 1대0 먼저 앞서가는, 자, 인터넷고가 되겠습니다. 자, 로봇고가 안쪽까지. 자, 지금 안되죠. 들어갑니다. 순식간에 이민주. 자, 상대방의 허를 찔렀습니다. 인터넷고 2대0까지 만들어냈는데요. 와, 지금 이민주 선수가 왼쪽에서 툭하고 튀어나왔어요. 거의 뭐, 자, 정말 배트맨 같았습니다. 지금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서 위치 선정이 정말 절묘했는데요. 와,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오른쪽으로 올려주는 패스가, 와, 순식간에 치고 들어오면서 열린 공간 그대로 제압을 해버렸습니다. 후반전 시작한 지 1분도 안 돼서 인터넷고 2대0으로 먼저 앞서갑니다. 자, 6대6으로 이제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승점을 1점씩 가져가게 됐습니다. 광양여고 현재 승점 4점. 오, 자, 안쪽에서 로봇고 들어갑니다. 로봇고! 들어갔어! 말씀드리자마자 2대1로 추격합니다. 자, 김유희 선수 교체 투입되자마자 좋은 모습을 또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아, 시간이 충분히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모르죠. 자, 이 장면이었는데요. 아, 지금 근데 사실은 이게 먹히지 않을 골이었습니다. 자, 골이 연결 과정에서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한 차례 있었고, 안쪽입니다. 뚫어내는데요. 자, 수비가 많습니다. 연결이 됐어요. 안쪽 크로스. 자, 연결 길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발! 골! 들어갑니다. 자, 최은서 1대0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아, 최은서 선수가 전반전부터 내내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제가 말씀드린 거에 그대로 또 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첫 번째 선제골을 만들고 있는 최은서 선수였습니다. 방금 또 연결도 굉장히 예술이었어요. 굉장히 좁은 공간이었는데, 자, 저기를 또 바라봤거든요. 오른발 크로스 연결도 살짝 길었지만, 와, 오른발을 띄워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먼 쪽을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 득점 먼저 광양여고가 가져가겠습니다. 어깨싸움 한 차례 벌여주고요. 이나영 선수, 정지원이 따냈습니다. 정당한 몸싸움이었습니다. 왼쪽 썰어 들어갑니다. 안쪽 들어가는데요. 자, 그대로 슈팅! 들어갑니다! 바로 2대0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광양여고입니다. 와, 정말 지네린 선수가 전 경기에서도 이어서 두 번째 경기 골을 만들어내고 하트 셀레브레이션까지. 아, 광양여고 뚫어낸다 뚫어낸다 계속 시도를 했는데 결국 2대0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장면이었죠. 왼쪽 치고 들어가는, 자, 몸놀이는 굉장히 빨랐고요. 와, 주저하지 않고 오른발로 살짝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때려 넣었습니다. 자, 스코어는 이렇게 되면 두 점차 광양여고가 앞서가겠습니다. 자, 공격 시도를 해야 될 텐데. 아, 자, 원터치로 풀어나가고 있어요. 좋아요. 이한을 받아냈습니다. 이한을, 와, 뚫어냈어요. 이한을 왼쪽 연결 좋습니다. 손은지 달려갑니다. 손은지 왼발 슈팅! 골! 손은지입니다. 바로 2대1을 만들어냈습니다. 와, 방금 연결 굉장히 좋았거든요.
야, 손흥지 선수가 벌써 한 골을 또 만들어내면서 오늘 경기 알 수 없습니다. 오프사이드도 아니고 정확한 온사이드였죠. 정석적으로 바로 반대편을 찔러봤는데요. 야, 경기 오늘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제 정규 시간은 6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네, 역시 정산고 화이팅이라는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자, 슈팅 노려봤는데요. 오! 예상치 못한 순간. 자, 바로 골로 연결이 됐어요. 2대2까지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와, 정말 너무 먼 거리였는데요. 이게 또 되네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앞쪽 축 짧게 내준 패스였고요. 와, 정말 먼 거리에서 손흥지 선수가 귀중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우, 원터치 연결 내줬어요. 광양여고 연결됐습니다. 좋은 기회. 앞쪽으로 안쪽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1대1 기회입니다. 자, 제철했고요. 최은성 또 한번 3대1을 만들어냈습니다. 와, 정말 오늘 재밌는 경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최은성 선수였습니다. 전반전 끝나기 전에 펠레스코어 만들어졌습니다. 와, 오늘 뭐 슈팅 장면들이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그냥 슈팅을 찾다 하면 다 골입니다. 최은서 선수와 손흥지 선수가 지금 멀티골을 또 만들었고요. 자, 맞춰서 광양여고 파이팅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아, 굉장히 시크해요. 셀레브레이션. 우선 광양여고 대인방어 지역방어 혼용해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듯 하고요. 키커는 이나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장 이나영. 이나영 왼발 직접 노려봅니다. 골! 3대3!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와, 이나영 엄청난데요. 야, 궤적이 와, 굉장히 아름다운 골이었습니다. 오, 소름이 막 돋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굉장히 멋있는 셀레브레이션. 카메라를 보고 네, 봐야죠. 아, 네. 굉장히 멋있는, 또 귀엽고 굉장히 멋있는 그런 셀레브레이션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골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와, 감아주는 게 굉장히 예술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남은 시간 두 팀 급해집니다. 자, 20분이 채 남지 않은 시간. 네, 셀레브레이션. 굉장히 귀엽. 승점은 1점씩을 가져가게 됩니다. 광양여고는 4점, 정산고는 이제 2점이 되겠군요. 안쪽인데요. 아, 살짝 높아. 오, 지금 네, 순식간에 달려가서 바로 또 골을 넣었어요. 이야, 오늘 폼이 굉장한데요. 4대3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민서 선수죠.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원투로 연결받고요. 직접 달려갔는데요. 아, 지금은 황다영 선수였군요. 황다영 선수 교체 투입되자마자 한 골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는 4대3입니다. 왼쪽 연결 뚫어내는 중. 황다영이 한 차례 또 한번 노려봤고요. 또 한번 황다영 열렸어요. 황다영 왼발 골! 와, 황다영 선수 교체되자마자 두 골 멀티골 폭발합니다. 오, 정말 1분 사이에 59분과 60분이죠. 황다영 선수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네, 왼쪽 연결 굉장히 깔끔했고요. 다시 한번 원투 주고받으면서 네, 온사이드로 판정이 됐습니다.
정석적으로 먼 곳을 바라봤던 황당 선수였고요. 이렇게 되면 스코어는 다시 한번 두 점차 5-3이 되겠습니다. 만들고 있는 광양여고 준비합니다. 이나영 오른발 슈팅 막았습니다. 와 세컨볼. 스코어는 5-5 다시 원점입니다. 이하늘이었습니다. 이야 70분. 와 정말 엄청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야 5-5인데요. 자 직접 노려서 사실 이것도 거의 들어갔었어요. 자 막아냈고 세컨볼 기회 집중력 잃지 않고 끝까지 노려봤습니다. 이하늘 선수. 자 정말 다시 한번 혼돈 속으로 빠지는 양팀의 경기가 됐습니다. 경기 스코어 5-5. 약간은 먼 거리 프리킥 준비하고 있는 정산고. 오른발 프리킥 직접 갑니다. 와 들어갔습니다. 와 이게 들어갑니다. 스코어 6-5를 만듭니다. 화천 정산고. 와 이나영 선수 해트트릭인데요. 오늘 와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자 이나영 선수 오늘 세트피스 기회에서 굉장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높게 아주 각도가 예리했습니다. 와 주어진 골키퍼가 폴짝 뛰어는 봤습니다만 네 닿지 않는 곳으로 흘렀고요. 스코어는 6-5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황다영이 있었고요. 삼각형을 그리면서 전방으로 천천히 네 붙여주고 있습니다. 붙여줬어요. 또 한 번 열렸습니다. 네! 또 한 번 황다영이었습니다. 와 황다영 선수가 아까 또 교체 들어오자마자 멀티골 만들고 자 지금은 해트트릭까지 성공합니다. 지금 몸싸움 파울안이었습니다. 오산정보구 역습을 노립니다. 남승은에게 연결. 자 남승은 왼발! 자 뒤편 뒤편! 골! 오산정보구의 선제골! 장서영입니다. 키퍼 맞고 나온 세컨드 볼을 그대로 밀어넣으면서 올해에만 여전고를 상대로 4연패를 당했던 오산정보고 이번엔 다르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남승윤 선수의 과감한 왼발 강하게 깔리면서 키퍼를 맞고 나왔는데 곧바로 장서영 선수가 따라왔습니다. 아 이번 대회에서 이를 만들고자 하고 있는 오산정보고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포항여전골을 상대로 오히려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길게 갑니다. 가슴으로 떨궈넣고 살아있습니다. 터닝슛! 골! 포항여전골가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오산정보골을 상대로 강한 모습 이번 추계에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아 전유경 선수로 보이는데요. 오른발 길게 크로스 가슴으로 완벽하게 잡아놓고 자 슛각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전유경 정말 대단합니다. 오산정보고를 상대로 자 선수권 대회를 포함한다면 현재 4경기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전유경 포항여전고에게 귀중한 동점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오산정보고 아 두 명 사이 좋은 돌파 왼쪽 벌려줍니다. 선수 있어요? 왼발! 약간 떴습니다. 이번엔 왼쪽에서 올라와 봤던 이주아 선수의 시도 천천히 공간을 보고 있습니다. 앞쪽 패스 정확히 연결됩니다. 스루 패스! 자 여기서! 골!
전유경이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이번에도 오산을 상대로 멀티골. 계속해서 오산정보고 킬러로서 전유경 선수가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이 전방 패스가 유효했고요. 기가 막히게 공간을 봤습니다. 왼발로 침착하게 툭 밀어넣는 득점. 힘들 수 있던 한 골 싸움에서 두 골 차로 벌리게 되는 전유경의 소중한 멀티골이 나왔습니다. 해줘야 하는 양팀. 오른발로 띄웁니다. 자, 선수 맞고 다시 한번 슈팅 들어갑니다. 세컨볼을 놓치지 않았던 구영인. 전반전 5분 만에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이 현대구에게 터집니다. 밝은 표정의 구영인 선수. 코너킥이 예리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한 차례 킥은 굴절이 됐고요. 구영인이 지체 없이 때렸습니다. 네, 구영연 선수였군요.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구영연 선수의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아, 또 가장 중요한 득점 상황에서 제가 네임콜을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선방 나왔고요. 다시 한번 세컨볼! 추가골이 나옵니다. 이번엔 28번 원미라 선수의 득점. 초반에 댓글로도 원미라 선수의 득점을 바라는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원미라 선수가 멋있는 골을 또 집어넣었습니다. 김서현 선수의 선방 이후에 자 다시 튕겨져 나온 공 원미라 선수가 깔끔하게 집어넣었습니다. 구영현 선수의 첫 번째 득점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원미라 선수 역시 득점을 집어넣었습니다. 여전히 현대구의 공격. 이번에는 네, 살짝 옆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마리 선수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쉴 새 없이 몰아치고 있는 현대고등학교. 순식간에 3대0까지 스코어를 벌릴 뻔했습니다. 아, 지금 들어갔군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수들이 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득점이 아닌 줄 알았는데요. 아, 네, 골망을 그대로 갈랐습니다. 이마리 선수의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우측면. 자, 크로스 길게 갑니다. 오, 바로 들어갑니다. 크로스가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네, 구영현 선수였을까요? 깊게 들어가게 된 크로스. 오히려 골문을 가르게 되면서 현대고등학교가 4대0까지 스코어를 벌리고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골 침묵이 이어졌었던 현대구였는데 아, 구영현 선수의 멀티골이 나오게 됩니다. 워낙 코스 자체가 날카로웠기 때문에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